JP모건의 최고 분석가이자 대표적인 황소론자로 통하는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주식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면서 반등을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JP모건 분석가들은 지금 당장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고 평가되는 종목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과연 악재만 가득한 증시 속 바닥이 맞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증시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바닥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시장이 공포로 인해서 과매도가 나오는 구간이다. 이제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긍정적인 네.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전 레벨에서부터 과매도 단계다라는 네. 시장의 분석이 많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고 뭐 영국에서 리스크 그러니까요. 터지고 여기저기 터지니까 그런 말들이 사실 쏙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입니다.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주식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 그리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또 시장의 긍정적인 이런 온기를 좀 불어넣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에 이제 투자 노트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밝힌 건데요. 연준의 매파적 입장이 주식 시장을 과매도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정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 심리가 지금 매우 침체되어 있는 점은 현재 증시가 바닥인 점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닥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준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이야기했나요? 네, 이제 바이오주 네. 두 개를 선정한 것도 좀 약간 좀 재밌다고 네. 봐요. 원래 사실 뭐 실적이 찍히거나 그러니까요. 뭐 배당이 많거나 좀 하방이 안정적인 종목들을 추천할 것 같았는데 뭔가 굉장히 또 새로운 바이오 테크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프로타코니스트 테라퓨틱스 티커명으로는 PTGX라는 이런 바이오 테크인데 단백질 펩타이드 연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테크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나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영업은 적자일 것 같은데요. 네. 이 JP모건은 펩타이드 기술이 최근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짚으면서 또 이 회사가 얀센과 저기 백신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이 얀센과 네.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사실 우리가 항상 바이오 투자할 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이 PTG300이라는 파이프라인인데 혈액질환 치료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지금 정의되는 희귀 혈액질환을 지금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3상 환자를 등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이제 환자들을 다 등록을 해서 임상을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게 회사의 목표다라고 지금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또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임상 2상을 지금 마무리가 됐고 임상 3상을 준비 중이고 이렇게 임상 2상, 3상 정도로 이렇게 약간 후반기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JP모건이 높게 평가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노트가 나오기 저 직전에 이제 주가가 $8.43였거든요. 한 주당. 그런데 네. JP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무려 $33.4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1년 동안 거의 290% 이상 오를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300%가량을 본 네. 거네요. 그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첫 번째 종목도 제약바이오인데 두 번째 역시나 바이오 관련 종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네. 종목은 다행히 좀 바이오 그 전자기기, 바이오 네. 기기 제품이어서 그나마 좀 실적이 찍히는 사실 뭐 실적이 사실 뭐 네. 주가랑 그렇게 요즘 시장 보면 그렇게 무조건 연동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이리듬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티커명은 IRTC라고 합니다. 네. 이게 웨어러블 의료기기 업체인데 심장 부정맥을 이렇게 검출을 위한 모니터링 그리고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심장 부정맥 쪽에 있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심장 증상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정확히 판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 2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이상 늘어난 1억 210만 달러를 지금 기록을 해서 지금 굉장히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7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JP모건이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목표가를 이제 $190로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아이리즘 주가가 지난달 말에는 $125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두 배만큼 아니지만 50% 이상 상승 여력이 1년 내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0%라 지금 같은 시장 속에 이 정도의 네. 상승력이 기대되는 종목, 네,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 뭐 기기 업체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뭐 이러한 종목들이 나왔다면 국내 증시도 그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조금 품목허가 이슈 를 안고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탄력이 좋아요. 네.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킹달러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에서의 좀 분위기라든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국내. 네. 네,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국내 바이오테크들도 사실 뭐 되게 양극화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임상을 반납하거나 임상을 중단하거나 이런 바이오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투자자들의 실망을 좀 안겨주면서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뭐 삼바나 셀트리, 삼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되게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하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방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손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워낙 CDMO 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파트너사였던 바이오젠이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좋은 탑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젠이 만약 이 약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생산은 누가 할 것이냐 좀 이런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역시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삼바하지 않겠냐 하면서 삼바가 좀 탄력을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호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악재도 있었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면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종목이 있는데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마감했다가 오늘 13%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이슈로 인해 급등날 굉장히 심한데 조금 오늘의 상승 여력을 뭐 악재 해소로 봐도 되는 건죠?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너무 많이 빠졌으면 이제 과매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이 오늘 다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장은 또 성장세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이슈가 다 온전히 해소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뉴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약간 저점 매수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되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이게 전적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조인트 스템 뭐 타당성 위한 절차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접근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